이어서 저희가 연결해 볼 선대위 관계자는 네. 정의당이죠? 네, 정의당의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전화로 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직접 한번...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네. 노회찬 정의당 심상정 네. 후보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렇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네, 저희는 항상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여기서... 전화 연결하는 것도 네. 저희가 바로바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지금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다른 언론사들은 다이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딱 전화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제가 되는데 제가 전화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박정우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눌러야 전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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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노회찬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티비입니다. 아, 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서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약 2시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출구조사 네. 결과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저희들은 뭐 두 자리 숫자 돌파를 그동안에 목표로 해왔고 또 굉장히 이 후보의 그 지지율이 TV 토론 등을 통해서 수직 상승해왔기 때문에 다소 좀 의외의 결과이기도 하고 예, 그러나 아직 뭐 사전투표 등이 덜 반영돼 있기도 하고 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한 어떤 자세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예, 아직은 이것은 출구조사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예, 개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변화의 추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26.1%가 이제 사전투표였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정의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가능성 이것을 좀 보시고 계시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77.2%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80%는 넘지 못했는데요. 사실 촛불이 만든 촛불 국민이 만든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표율이 점유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이번 선거는 사전 투표율이 대단히 높았고, 네. 그리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 두 시간 연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서 다른 보궐선거와는 달리 또 임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객관적으로 높을 조건은 많이 형성되었지만 네. 두 가지 요인. 그 첫 번째는 주로 이 표라든 보수 표심이 네. 마지막까지 최적화 후보를 찾지 못해서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소 이제 높은 연령층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두 달 이상 이제 1위 후보가 이렇게 고정되면서 네. 또 이렇게 그것이 어떤 투표 결과를 예측하게 만들면서 투표율이 또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던 예년 같으면 이런 구도라면 80%는 넘겼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예예 예,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23.3%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7.1%를 점유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두 사람을 합치면 30%. 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권력을 탄생시켰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결국 30%로 보수의 복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기보다는 네. 이른바 중도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가 정말 중도와 또 일부 보수층에게 확장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제대로 확장하지 못하면서 생겼던 지점이 있고요.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이 네. 꽤 적지 않은 표를 또 얻은 것도 이 보수의 향방과 관련해서 네. 보수 지지층이 바라는 제대로 된 보수의 패권을 주도권을 누가 쥐고 보수의 계획에 나서는지와 네. 관련해서 의미 있는 투표를 또 했기 때문에 네, 네. 했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의 또 승리 내지 네. 선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과 다르게 그 지난해 가을부터 진행됐던 1,700만이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메우면서 전국의 광장을 메우면서 만들었던 촛불 대선입니다. 22일간 선거운동 가운데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진보정당에게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가장 뭉클했던 장면은 어떤 구체적 말보다도 네.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는 그 모습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말 고통받는 많은 젊은이들, 여성들, 노약자들이 있었지만은 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또는 알아준다라고 기대하지 못해왔던 그런 나날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이 신상진 후보와 정의당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군자들에게 저런 정치, 저런 주장도 있구나 하는 걸 좀 새롭게 인식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그 정말 그 젊은층들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면 전부 그냥 지나치는데 이번엔 저희가 그 유세 현장을 그 취재하면서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면. 모여들더군요. 그리고 이제 뭐 네. 노래방 이런 데서도 핸드폰을 켜고 사진 찍고 뭐 손은 들고 이런 장면 저희가 이제 지켜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유독 그 공감하는 이슈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실제 심상정 후보가 던진 그런 이제 차별 없는 세상이라거나 네. 또는 이제 그 젊은이들 소외되는 이제 젊은이 청년 자체가 사회적 약자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과감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계획 방안들, 정책들, 네. 일자리 정책이라거나 또는 저출산 극복 문제라거나 그다음에 남녀 불평등 해소에 관련된 아주 지지적인 그런 정책들이 네. 그게 그냥 진보의 공허한 주장, 이상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 필요한 진보적 계획이라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은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에도 막판에 사표론을 제기한 정당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는 다음 대선에서 찍으면 된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막판에 터진 사표 심리, 사표론 이런 것이 정의당을 지지하는데 주저하도록 만든 요인이 좀 됐다고 보십니까?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연히 됐겠죠. 이게 저희들이 지금 나온 오늘 출구조사를 통해서 나온 저 수치는 네. 사실은 그런 사표로는 다 거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잠재적 지지층이 있었다고도 보여지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은 1, 2위를 다투는 정당이 아닌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숭병처럼 어떤 그 주어진 환경처럼 되어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은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그 사표 심리라거나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장벽들을 네. 끝내는 넘어설 것입니다. 넘어서기 서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이제 노회찬 위원장님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진보 정당 운동,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회 운동 차원에서 진보 정당 운동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작을 하셨고 지금까지 어렵게 진보정당을 지켜오고 계신 셈인데요. 지금까지의 대선 후보 가운데 그래도 심상정 후보가 가장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권영길 후보 때도 네. 오래돼서 다들 기억을 못하셔서 그렇지 2002년에도 네. 굉장한 지지를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고 네. 3.9%를 얻었지만 실제 그 투표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는 그 두 배 이상으로 기록되기도 했었고요. 네, 예. 뭐 심상정 후보도 이번에 대단히 역할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마치 괴물처럼 이렇게 오해되었던 진보가 네. 또 공중에 붕떠는 어떤 그 구름처럼 여겨졌던 그 진보의 어떤 주장이 실은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우리의 교육과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하는 예. 그래서 진보가 인간의 체온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번 대선은 소중한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인간의 체온을 갖고 있는 진보. 이것을 확인한 선거였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도 한번 네거티브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실제 이번 예.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네거티브에 상당히 몸살을 앓았죠. 아, 예. 그러나 뭐 그 정도는 흔히 있는 풍파이기 때문에 네. 아, 저희들은 뭐 더 거센 풍파가 밀어닥치더라도 얼마든지 능히 헤쳐나갈 자신과 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정의당도 당당한 이른바 대한민국 주류 정치의 한 축이 되었다.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언론의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이후의 진보정당의 개혁과제랄까요? 의제랄까요? 한국 정치에서의 역할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대선 전과 후가 확 바뀔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진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어떻게 뭐 풍찬 노숙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이번 대선이 진보에게는 다음 단계의 어떤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준 선거였기 때문에 네. 저희들에게는 의미 있는 비록 아직까지 뭐 덜 확인되었습니다만은 그 득표율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네. 이 선거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과는 많이 거두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뭐 토론을 제일 잘하는 후보로 심상정 후보가 꼽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경실련 등에서 함께 이제 평가한 그 정책 평가에 있어서도 정의당의 정책이 1위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부에서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폄하했지만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가장 정책적 완성도가 높은 걸로 또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럼 뭐 정당이 집권의 길이 여기까지 가져야 될 여러 능력들 중에서 저희들이 꽤 적지 않은 부분을 확보해 가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단순히 뭐 몇 등이냐, 매드이냐를 넘어선 그런 정치적인 성취가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가 그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모두 5명의 후보가 뛰었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가장 후한 점수를 줄 만한 후보는 누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요, 저희가 그 5개 당에 전부 똑같은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심상정 후보로 꼽았습니다. 아, 예. 아 지금 당황하셨어요. 고마운 일인데 아마도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심상정 후보가 표를 많이 갖는 것이 뭐 문재인 후보의 표를 많이 또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헛된 기회 기대를 네. 앞으로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하튼 우리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후보들 뭐 문재인 후보도 어찌 보면은 두 달 이상 1위를 달렸지만 그만큼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무난하게 선방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유승민 후보도 참 힘든 과정에서 꽤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두 명이네요.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 예. 유승민 두 후보 가운데 누굽니까? 예. 공동 1위인가요? 아주 예. 글쎄요, 뭐 그걸 또 그렇게 또 야박하게 하나를 또 고르라고 하시는데, 예. 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를 꼽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촛불 집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대선까지 함께 온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께 정의당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이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어떤 힘든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던진 그런 유권자들이 아마도 이 성적표를 보고서 대단히 좀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그 점을 제일 염려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누구 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후보는 선전을 했고 정말 잘 싸웠고 또 많은 분들도 중심으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신 데서 감사하게 생각되고 다만 저희 당의 힘이 좀 부족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로서 정치가 끝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 갈 것이고 이 나라가 좀 더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정의당이 앞으로 더 가해층, 더 큰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의당의 지몬 및 후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네. 표는 못 주고 후원금을 주는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들어왔어요? 예, 저도 아직 지금 정신에서 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 이제 선거 후원금은 이제 어저께로 마감이었죠. 네. 그래서 그 투표 전까지가 이제 네. 마감이기 때문에 네, 네. 더 이상 저희들은 뭐 받기는 어렵고요. 음흠. 나 앞으로 정의당에게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기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희들도 네. 더 노력을 해서 또 우리 유권자들의 정성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캠프의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아, 노회찬 위원장의 인터뷰까지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휴대폰 배터리를 좀 충전을 좀 이제 시키느라 좀 바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주요 메시지를 우리 김종훈 기자가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네. 노회찬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일단 두 자릿수 돌파를 목표로 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이기도 하고 아직 그 사전투표 결과가 덜 반영돼서 네. 뭐 신중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특히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네. 여러 상황 속에서 높을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두 가지 요인을 들면서 일단은 투표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보수 표심이 마지막까지 최적화된 후보를 찾지 못해서 네.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이탈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봤고 그리고 두 달 이상 문재인 후보가 1위가 고정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표로 투표 결과를 예측한 많은 시민들이 투표로 이어지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후 아니 특히 이제 노회찬 위원장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사표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이제 원내대표가 심상정 후보는 다음에 뽑아도 된다는 이야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네. 이것이 사표론으로 이어졌냐는 이런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 출구조사 수치는 사표를 다 거친 것이라면서 저희들이 아직은 1, 2위를 다투지 않는 정당으로서 숙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환경이라고 본다. 사표 심리 장벽을 끝내고 넘어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끝으로 이 부분만 좀 더 짚으면은 앞으로 진보가 해야 될 방향은 진보가 해야 될 방향은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정의당이 더 큰 힘을 다하겠다. 여기에 더 힘을 모으겠다. 앞으로 더 큰 응원을 바란다. 이런 식의 메시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줬어요. 그러게요. 네. 예, 문재인 후보가 심상정 후보 제외하고 네. 제일 뭐 잘한 후보라고 꼽아줬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 두 명 꼽았다가 문재인 후보 한 사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저는 뭐 이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체온, 피부에 와닿는 개혁 과제 이 네, 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예.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고요. 심상정 후보가 내세웠던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삼을 바꾸는 대통령, 뭐 더 강한 개혁, 더 큰 변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그 모습들이 그동안 뭐 진보적인 과제였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그렇지 진보 정당은 그런 얘기 해야지 그렇게 느꼈는데 이번에 TV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여성들 또 성소수자들 뭐 여러 사람들을 포옹하고 함께 말 그대로 체온을 느끼는 그런 과정에서 이 진보적인 과제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 목소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심상정 후보가 선거운동 내내 이제 강조했던 바가 바로 본인을 지지하는 만큼 개혁정책이 담보가 된다라는 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정책을 원한다면 이제 심상정 후보를 통해서 본인 그 개혁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저는 만약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내걸었던 수많은 개혁 정책들을 받아서 수용해서 관철해야 이른바 이제 뭐 사표론 뭐 심상정을 다음에 찍자라든가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한
뭐라 그래 그 이게 그 가만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문재인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정책을 오롯이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정책을 한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반감의 정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해야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정의당이 내걸었던 수많은 개혁 정책들을 올곧이 다 받아서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해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협치가 가능해진다. 한편으로는 그 모진 22주간의 그 광장을 지켰던 그 정당이 물론 민주당도 계속해서 지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던 정당이 어딘가를 따져봤을 때 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 의원들이 네. 많은 시민들과 촛불광장을 계속해서 지켰던 거 아니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이제 응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이번 결과까지 이어지지 못한 그 사표의 벽을 좀 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